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런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내빈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인 FAO 한국협회의 최용규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최용규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도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014 세계 식량의 날 기념 MBC 후드뱅크 식품 나눔 콘서트 공동 주최 기관에 아닌 FAO 한국협회 최용규입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과 식품을 나누는 여하튼 뜻깊은 행사에 많은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엔은 지난 1979년부터 10월 16일을 세계 식량의 날로 지정하고 각국에게 식량의 중요성과 기아를 줄이게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인구 70억 중에 8억이 아직도 식량 부족으로 기아 선상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거의 다 해소됐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결식아동이라든가 독거노인 등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식품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뿌리 내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회장님께 보내주시죠. 회장님 고맙습니다.